자, 다음은 한화생명이에요. 한화생명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호망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더 플러스, 플러스죠. 플러스 보장보험, 아니면은 엣지, 텐 건강보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9월 상품 라인업. 핵심 담보만 모였다.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최저보험료 3만원인데요. 3만원에 고당대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한은 10만원 너무 비싼데. 시그니처 암치료비. 다시 돌아온 정권 무진단. 네, 더 간편한 더 H 간병보험. 네, 여러가지 재가센터처럼 나오고 더 H 종신보험. 더 다양한 기능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언더라이트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더 H 건강보험이에요. 고혈압, 당뇨 500만원. 500만원 매우 좋죠. 타사는 고당대통, 운수대통.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역시 10만원. 하지만 500만원 가입하는데 보험료 3만원이면 돼요. 3만원. 보험료 3만원이면 이 모든 거, 고혈압, 고지혈 빼고요.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500만원까지.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단돈 3만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 같고요. 더 엣지 간병보험이에요. 복지연구 20만원. 데이케어 요양병원. 아예 요양병원 아니죠? 데이케어 노치원 가면 20만원. 방문요양 2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양꺼 50만원. DB꺼 20만원. 아, 30만원. 그 다음에 데이케어 한화생명 20만원. 이렇게 가입하면 얼마죠? 약 10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 보호망 유튜브에 지금 한화생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합병원 2, 3인실 20만원 그대로 갑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이것도 가기 때문에 이것도 가입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비 2인실, 3인실, 1인실 예, 이렇게 해서 많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보호망이 이번 달에도 동양생명 재가급여뿐만 아니고 일단은 우리 간병이 그리고 종합병원 2, 3인실 20만원, 상급병원 1인실 예, 이런 식으로도 지금 가입을 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자, 9월 한 달간 정권 무심사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고당대통, 운수대통. 네, 그래서 500만원씩. 그래서 고혈압 500, 당뇨 500, 대상포진 500, 통풍 500. 요렇게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렇게 가입하셔도 거의 3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로 가입이 됩니다. 물론 20년 갱신형 나쁘지 않죠? 요렇게도 괜찮아요. 가을 한의 하나도 데이케어 센터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DB생명, 한화생명, 그 다음에 동양생명 이렇게만 가입하셔도 100만원까지 나오지 않을까. 앵콜 다시 돌아온 정권 무진단. 정권이 나왔다고요? 무진단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암치료비 가입하세요. 일단은 암치료비 네, 농협생명처럼 500만, 300이 아닌 500. 그 다음에 진단비 네, 그 다음에 치료비 1억까지 이런 식으로 가입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살던 곳에 행복하게 보기요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연구, 데이케어, 방문요양, 보기요 플랜. 그래서 복지연구 20만원, 요식은 팬티나 미끄럼 방지양말 구입해도 20, 노인복지센터 내방에도 20, 방문요양도 20, 재가센터도 70, 이렇게 해서 130만원. 이렇게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거의 3, 4만원대, 3, 4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한화생명 5년 납입으로 만드는 생애 플랜이에요. 가입 나이 15세부터 72세, 74세 간편도. 가입 후 매년 20%씩 최대 5년간 사망보험 측정이 되고요. 스마트 재가 전환 완납 이후에 1호 등급 재가 급여, 1, 2등급 시설 급여 이렇게 가입하셔도 많이 가입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확정금리, 그래서 70년 내에 2.7% 정도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인출, 이렇게 중도인출되고 선납기능도 있어요. 네, 그 선납기능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네, 그래서
지금 섬낙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년납, 7년납이 비싸요. 그래서 7년 시점에서 99%, 8년에서 약 115%, 그리고 10년에서 122%. 물론 라이나나 도양생명은 124%죠. 네, 요런 부분들 좀 약간 낮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더 플러스 H 플러스 보장보험이죠. 2년 금방 갑니다. 2년만 더 납입하고 더 큰 혜택, 뭐 종신보험, 그 다음에 H 플러스 간편가입형 있음, 7년 납입하고 사망보험은 물론 3대 질병까지, 암은 물론 3대 납입 면제까지, 그리고 7년 시점에서 100%, 그 다음에 3년 거치해둬서 10년째 되면 122%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7년 납 100의 법칙, 필요자금, 이건 뭐 그냥 단기납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대표님을 위한 뭐 정기보험이죠. CO 플랜 최대 45까지 내고 75세까지, 사망보험도 체증형, 필요할 때 약간 대출, 정기보험도 많이 가입하는데 정기보험은 미래셋이 좀 더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